아휴, 제가 지난번에 정말 개고생 끝에 100층 탈출하는데 성공했었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숨겨진 101층을 발견했습니다. 뭐라고요? 도어즈 2? 오, 자, 피규어에게서 엘리베이터로 탈출한 뒤 그 이야기입니다. 아, 뭐래? 내가 어딨었지? 맞다, 나 탈출 중이었지? 자자자자자. 오, 아이템 미리 살 수 있네요. 초보 비타민. 어, 십자가 얼만데? 에? 700? 이건 안 사지. 야, 이건 뭐 너무 야. 짜짜짜짜짜짜짜짜. 진짜 101층이 있네요. 자, 말씀드리면 이게 진짜 도어즈2는 아니고요, 사실 팬게임입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뭔가 100층 이후의 이야기가 좀 궁금했는데 이런 식으로 만날 수 있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오, 일단은 진짜 도어즈와는 다르게 좀 밝아가지고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은데? 자, 이 도어즈에는 어떤 괴물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것도 뭐 한 200층까지 있나? 뭐라? 분위기가 좀 쎄하다, 요거는? 보라색으로 바꿨다가. 오, 이거 딱 봐도 위험해 보이는데? 이거 떨어지면 어떻게 된 거야? 궁금한 건 또 뭐 참지, 점프! 럭크한테 죽었다고요? 러쉬 짭인가? 근데 패턴이 약간 오락가락 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아직까지 만난 괴물은 없습니다. 맥구층을 넘었어. 이거 딱 봐도 저거다.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 엠보시 진화 형태야? 헐! 헐! 아! 얘 이름이 뭐예요? 당신은 깊이 죽었습니다. 아, 얘가 그 데프스인가? 걘가 보구나? 하루 종일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거의 뭐 MBC의 진화 형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뭔가 게임에 좀 오류가 많은 것 같다. 약간 정교한 느낌은 아니야. 나 그래도 100층 탈출해본 남자야, 왜 이래? 아니, 여기는 뭐 딱히 파밍하는 그런 구간도 없네. 시계탑이 있고요. 뭐야? 여기 시간 지나면 끝난다는 그런 건가? 뭔진 모르겠어. 일단 아, 저거구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건 그런 느낌인가 본데. 아, 여기서 오징어 게임을 할 줄이야. 119층. 뭐야? 뭐야? 어? 아, 방금 움직이면 안 됐나봐. 오, 뭐 어떻게 산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았어요. 이 게임이 생각보다는 어려웠는데? 어라? 설마 쉐이크야? 눈이 근데 뭐 한 10개가 돼버렸어. 진한 시크네요.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뭐 백신이 됐어 갑자기. 아유, 데프스까지 그냥. 야야, 이 게임 그냥 괴물이 그냥 정신없이 쏟아지네. 가만히 냅두지라 너. 야야야야. 진짜 MBC보다 더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쟤는. 이렇게 여기가 진짜 방이구만. 111층 찾았어요. 숨어야 돼! 대부분 저거 진짜 소름이 쫙 돋아버려 그냥. 오케이, 127층. 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이건 바로 탈출. 또 부활이야? 부활해. 어, 다행히 뭐 무한 부활은 돼서 다행이긴 하네요. 아, 이게 그 시크인가 봐. 이게 진짜 시크인가 보네.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라고? 어디가?
아. 야, 이거 근데 해시크가 좀. 어. 끝이 아니었어! 어디로 가? 아! 아! 이런! 방심 시켜놓고 홀로 보내다니. 이 새끼가 안 되겠구만. 아! 이번엔 진짜 탈출! 제발! 끝! 어. 근데 시크가 좀 양심있는 친구네. 뭐 거의 뭐 하루종일 절었던 느낌인데 이걸 살려주네. 괴물 엔간한 애들 다 만났나 본데요. 아, 러시 같은 애가 없다는 걸 취소! CCTV 누가 숨겨놨나? 어떻게 내가 말하는 거 이거 듣고 있었어? 바로 나오니 어떡해? 오케이, 150층 돌파. 누구세요 넌? 누구십니까? 오? 아, 100층 구간에 그 피규어 같은 존재인가 얘가? 올린다 또? 올리지? 올릴 거지? 그렇지. 네,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이 붕붕 떠 있을 때는 조용히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 이름이 뭐야? 어쨌든 탈출하면 되지 뭐. 수고해요. 어? 코드가 있어? 아, 얘가 그 피규어 구간 맞네. 오, 야, 이거 좀 신선한데? 아까 123 아니었나? 113. 아, 이거 123이 아니라 23인가? 오케이. 그러면 23으로 해보자. 23. 이때 움직이면 안 되고. 아, 그래도 피규어보다는 훨씬 쉽다. 아우, 피규어는 그 왔다갔다 하는 거 패턴 파악해야 돼가지고 빡셌거든요. 나? 8? 아, 두 번째 자리가 3이고 나가 8? 오케이. 아아아, 맞네. 두 번째 자리가 3이고 세 번째 자리가 5. 835. 오케이, 가볍게 풀었어요. 이 쳐다보면 줄 건데 많이 못 되나? 첫 번째 8, 3, 마지막에 5. 이거야. 정답! 나이스! 또 시작이네. 뭐야, 새로운 맵인데? 마지막 탈출 구간인가 설마? 어라? 똑각? 물이 차오른다! 어어어어? 야! 이거 딱 보니까 여기 이거 레버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오 노. 진짜 타임어택이다. 이건 아니지. 야, 하다 하다 이제 뭐 물고문을 시키네. 아, 나 얘 너무 싫어. 얘 너무 무서워요. 스토커한테 당했나 보네요. 뭐 시크 진화 버전인가 봐. 아니 슬로우가 되진 않았는데. 여기서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지. 뭐야? 뭐야? 응? 부활하니까. 사기야 사기. 아, 이쪽으로 빠졌어야 되구나. 이거를 짚고 나와. 나와. 아, 요런 패턴 확인. 야, 이거 어렵네. 실제로 탈출하려고 했으면 몇 번 죽었어야겠는데. 하지만 이곳에서는 부활이 무한. 무한으로 즐겨요. 명륜 무부활 갈비.
야 이거 길다 스토크는. 야 이거는 시크의 한참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 어 어렵다. 확실히 어렵다. 이거 쌩으로 탈출하려고 하면 너 여기 왜 있어요 마! 깜짝 놀랐잖아.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어휴 199층 클리어. 어? 철제 파편을 찾자 열쇠를 만드세요? 오마이갓. 아 200층의 문지기군요. 부활하면 어떻게 되는데? 설마 또 자동 클리어? 아 여기는 클리어 안 시켜주네. 와, 눈앞에서 탈출을 놓쳤네요. 게임이지만 난이도가 꽤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탈출 실패. 해봐.